9월 셋째 주 용인시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2024 용인시민페스타가 28일과 29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개최됩니다. 축제에는 제29회 용인시민의 날 기념행사, 제24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 2024 용인 먹거리페스타, 제4회 용인청년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 발전상을 기념하고 시민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2024 용인시민페스타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1일 처인구 용인실내체육관에서 KBS 전국 노래자랑 용인특례시편 공개 녹화가 진행됐습니다. 본선에는 1, 2차 예심을 통과한 참가팀들이 무대에 올랐으며 예심과 본선 녹화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 용인특례시편은 11월 3일 낮 12시 10분 KBS 1TV에서 방영됩니다. 12일 도시 속 지식의 숲 동천도서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동천도서관은 용인특례시의 20번째 공공도서관으로 지하 2층, 지상 2층 두 개 건물에 어린이 자료실, 책마당, 야외 테라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약 3만 천여 권의 장서가 마련돼 있으며 지하 1층 미디어 갤러리에는 5천여 점의 예술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생산라인에 당초 계획인 2027년 상반기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인허가 처리 과정을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소요기간을 약 1에서 3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목표 시기에 맞춰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특례시는 5일 2024년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아동 친화도시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는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등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체계적인 정책을 시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